오늘은 수요기도의 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으로서 성만찬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은 기간은 3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만 육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럴 일은 없었고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예수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올 일은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을 그 기간에 그 기간만 그런 거예요. 오직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공생애를 마치려고 이제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가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내가 제자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는 일을 하겠다 해서 목요일날 저녁에 뭘 합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영원히 기억할 그런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남겨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그 다음에 성만찬을 했어요. 뭘 했어요? 성만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유월절 날 유대인의 절기를 가면 1월 14일이 유월절 날인데 1월 13일 목요일 날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그날 하루 앞당겨서 잡수셨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셨어요. 전례를 바꾼 거죠. 오늘까지 유월절이다 지금까지. 그러나 내일 내가 유월절의 진짜 양으로 내일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오늘까지 끝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유월절은 오늘까지 끝내고 내일 내가 유월절의 양으로 그동안에 계속 예표만 하다가 진짜 내일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되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 유월절의 제사를 이제 끝내고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의 양으로 십자가에 죽는 날이 내리기 때문에 오늘로 마친다 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루 전날 식사하셨어요. 하루 전날 유월절 식사. 그래서 양고기하고 쓴나물하고 무교병에다가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육체가 무슨 의미인가를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 설명하면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육체가 인간들에게 왜 필요한지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기 땅에 왔는지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예식을 통하여서 가르쳐준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떡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과 피가 있는 몸으로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입은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직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속죄의 은총을 베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살은 사람의 식량이 듯이 그걸 먹어야 살듯이 바로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의 떡이다. 영혼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대표하는 것으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서 내 피다 얘기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고 그 살이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한번 잊지 마라. 이 바로 성만찬의 제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우리 교회에서는 꼭 두 번 합니다. 부활절 한 주 전주에 성찬식 하고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꼭 성찬식을 해가지고 성찬식을 두 번을 하는데 그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 육체가 왜 종유했고 왜 육체로 오셨는지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이 포도주를 마시며 이렇게 죄가 다 씻어졌구나, 살을 먹으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만찬을 행하실 때 떡만 먹고 나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아까 읽었는데 누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나갔죠. 떡만 먹고 나간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있어요. 포도주를 안 먹고 나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는 속죄를 못 받고 자살해 죽어서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회개를 위해서 용서를 받아 천국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었다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단어는 명령형인데 이 명령형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 명령형이 있고 하나는 현재 명령형이 있습니다. 현재 명령이 뭐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으라 이런 말이고, 과거 명령형은 한 번만 믿으라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믿으라는 단 한 번도 과거 명령형을 쓴 적이 없어요. 전 무슨 명령형? 현재 명령형. 지금 계속해서 너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다가 나는 내일 안 믿겠습니다. 그 사람 만약 그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잘못되어서 믿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는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고 세족식을 행하실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뭘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뭐냐? 가룟 유다가 곧 나를 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절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지만 베드로가 날마저, 베드로 나의 수제자마저 나를 버리고 갈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 발을 씻기고 있었기 때문에 발을 씻기는 그 마음은 착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21절 보세요. 발을 씻기고 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그리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가 누구에게,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지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당혹스러워했을 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이렇게 비슷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 같은 데다가 누워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한쪽 팔로는 이렇게 이렇게 괴고, 왼손이죠? 왼손으로 이렇게 괴고, 한 손으로는 떡을 갖다가 떡을 초에다가 찍어서 소화가 될까요? 네? 주워서 먹으니까 소화가 되냐고요? 주워놓는 건 아니고 그게 천천히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은 급하게, 우리나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뭐야 나와 지금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 식사법이에요. 뭐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연구조사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자기가 어깨를 팔을 이렇게 어깨에다 괴고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한대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이 괴고 있을 때 이것이 예수님 옆에다 딱 이렇게 기대운 놈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였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하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개 뜯어서 좀 물어봐, 누가 그 예수를 팔려고 그러는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고개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가 따란 조각을 적셔다가 초에다가 닥셔다가 주면 그가 바로 나를 팔리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따란 조각을 초에다 적셔가지고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 가론 유다에게 그걸 줬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27절 보세요.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속게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구제하라 라고 하시는 일로 생각할 뿐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자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몇 가지 우리 알아야 될 사항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유다에게 이 초를 찍어서 이렇게 주고 또 누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를 어떤 마음으로요? 그가 내가 이렇게까지 한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새 출발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그가 그 일로 말미암아 자살하며 죽지 말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아,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잘못하지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 예수님의 마지막의 계획이에요. 그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모른 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주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요 자신의 식사를 나누게 될 때에 떡을 찍어다가 사람 입술에 넣어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 식사를 할 때 떡을 초에다 찍어가지고 입술에 이렇게 넣어준 사람인데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각진? 그 사람에 대한 배려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우를 해주는 것이고 귀중히 여긴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해줬어요? 바로 유다 한 사람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떡을 찍어다가 이렇게 준 사람이 팔리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와 떡을 찍었을 때 가룟 유다를 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라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가 그 떡을 받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을 최고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말 중에서 어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별 얘기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미우면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면은요 평소 때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물 가져올 사람이 선이 없어요, 뭐 반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미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렇다니까. 평소 때 나 아무렇지도 않게 안 그러냐고 물 따를 사람이 아니, 선이 없어요 반이 없냐고 말이야. 그렇다니까. 이거 벌써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뛰어가라,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제자들 사랑하는 그 표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왕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만 참지 말고, 세 번 하고 끝내지 말고, 몇 번씩? 끝까지. 7번에 7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끝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는 행동이 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비로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해도 그 분량의 깨달음 분량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토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저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인가 귀 기울여 듣게 될 때 귀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들이지만 우리 마음이 꿍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싸우고 나오지 마세요. 아침에 나오면서 막 싸우고 나오면은 여기 와서요 길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코 꼽으면서 길이 모락모락 나면은 설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네, 참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한 18년, 19년 이렇게 목회자 일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일 아침에 막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화를 건드려가지고 막 꼬꾸면서 김이 나오게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좋은데 그날 아침에 꼬꾸멍에서 김 나오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날 네? 아무런 이렇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서 설교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그가 나를 파는 반역자의 배반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행동을 했는데 사실은 또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그것이 무슨 행위인지를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만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요만큼 알아듣는 할렐루야 할만큼 딱만큼 이렇게 잘 알아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각을 바꾸라는 것은 이때 성찬식에 뭐까지 먹었다?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주잖아요. 떡을 먹고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어도 포도주와 같은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가룟 유다는 떡만 받고 나갔는데 그 나간 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전 나가니 언제이더라? 밤이더라. 참 문학적 표현이죠? 왜 여기를 써요? 어둠의 때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죽이는 어둠의 영들이 이제 그 일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주님을 저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주님을 떠나는 즉시 어둠에 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는 즉시 그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더라도 주님께 붙어있으면 그건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진 것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붙들고 찾느냐 천국은 증거하는 자의 것일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는 즉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사는데 물고기가 에이 물속이 답답해 죽겠어 나는 밖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물속에서 와 물속이 아니라 어항이 어항이 답답해 죽겠어 나는 물밖에서 살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참 자유롭죠. 어항 속에는 갇혀서 이게 참 덥다가 그러지만 어항이 밖으로 나가면 참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데 5분도 안 돼서 어때요? 5분도 안 돼서 파닥파닥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니까 너무 간섭한 게 많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교회만 나가면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느낌은 안 들죠. 할렐루야. 내가 얘기하는 건가? 막 교회가 막 오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진 않죠? 근데 옛날에는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 넓은 그 하얀 것 같은 큰 은혜 내가 보답하면 너무 적다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별로 뭐 내가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은혜가 크니까 그래. 은혜는 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어봐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나가버려요. 우리가. 네? 목사님은 큰나마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닌데. 네, 우리가요. 그래서 항상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때로는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맨날 예배도 못하고 맨날 내가 예배만 드리니까 귀찮아 죽겠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진짜 찾아오는 그 험한 순간에, 엄청난 어려움의 순간에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를 딛고 일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은 항상 세천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태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세찬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세월호가 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었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넘어지고 평행수를 절반을 빼버리고 집을 세 배나 늘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판도 없애서 그냥 직화를 만들어질까? 그냥 평행 복원성이 없이 그냥 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세찬 바람이 와도 거든 이겨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몰라.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잘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서 땔감밖에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 붙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리고요,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누구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눈을 그때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모습을 그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몸과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이 사탄이 딱 들어갈 때요,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귀신같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약점과 사람의 욕망과 야망을 알아요. 그 사탄은 그것을 미끼로 던져도 내가 뭘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로미다는 늘 돈계를 맡았기 때문에 돈을 훔쳐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한다고 세 번이나 말씀했어요? 내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버림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버림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 못 박고 죽는다.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두 제자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뭐요? 삼천포 오리알인가? 낙동강 오리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내 살길을 찾아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내 살길을 찾아가야 돼. 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돈 줄 사람에게 돈 내가 넘겨줄, 내 스승 넘겨줄 테니까 돈이라도 주시오. 이렇게 돼버린 그런데 사탄은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필요할 때는 마음껏 자기가 쓰다가 딱 쓰고 난다는 거예요. 허짓하짓 벌어버려요.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필요할 때는 가로미다를 그대로 들다 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요, 네가 참 선택 잘했다.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어? 너는 지금 최고의 판단자야. 가룟유다가 떡을 먹고 나갔을 때 노래 회개를 불렀어요. 왜? 지금 팔려고 이미 다 계약을 하고 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들통날까봐 그랬는데 전혀 들통나지 않게끔 네 할 일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팔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오면서 얼마나 회개를 불렀겠어요. 이야, 저런 머저리 같은 저 제자들 말이야.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거기 붙어있다는 네 목숨도 지금 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머저리 같은 것도. 그리고 회개를 부르며 갔을 거예요. 사단에 속해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사단의 일을 하게 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 내주지 말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내주는 즉시 사단에게 실컷 쓰임 받다가 낙동강을 우리한테 완전히 버린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지. 사탄은 쓰다가 완전히 그냥 쓰레기 죽여. 하나 뭉개서 없애버려. 이게 바로 사탄의 속성. 우리는 사탄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 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가룟유다가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했어요. 여러분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나갔잖아요. 예수님 이제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면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영광스러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꿔주셨어요. 세상은 남들보다 칭찬받고 높이 여김받은 영광이라지만 오히려 침뱉음을 받고 조소를 받아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건 달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별로 안 좋게 보인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웃음을 머금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제 앞으로 그 영광스러운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하셨죠. 3-4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에게 있겠노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늘 3일이 아니라 이틀, 내일 돌아가십니다. 이틀밖에 남, 잠시 동안 너희에게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을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어떻게 했니까요? 벌써 뜻에서 하늘로 갈 거니까 나를 만나지 못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을 하는데 그게 새 계명을 주는 겁니다. 자,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랑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내가 죽어도 더 줄 것이 없나를 생각한 희생적인 사랑.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죠? 피와 살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내 것을 다 죽어도 또 줄 것이 없는 나를 살피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더러 너는 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요 제자도의 끝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내 목숨을 내어드리 그런데 주님 앞에 주일날 시간을 내어드린 것조차 안 되는 것, 안 되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것을 얻고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거 못 해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점차 큰 것도 할 수 있는 날이 와요. 주님은 작은 일을 맡기심으로 큰 일도 맡기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큰 일을 맡고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작은 걸 하지 않는데 어찌 큰 일을 그에게 맡겨주겠어요.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이고 잘 감당하고 말미암아 나중에 정말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 내 것이 가신다고 하니까 주여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내가 가는 곳에 천국으로 가시겠죠?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천국 오게 된다 그런 거죠. 베드로가 이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물론 나중에 버리게 되지만 그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렵다는 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 주님을 부인할 만큼 어렵다. 그래도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요? 부인했다니까요.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뭘 해줬어요? 기도해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지금 바쁜데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사탄이 청구했지만 그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할 때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있었던 그 사람은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는 수장이었고 가룟유다는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주님께 저주에 흘러갔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시험에 들지 않기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많이 지금 들고 있다. 지금 무슨 일을 조금만 해도 무슨 시험 들고 있다. 그 사람 뭐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웬만한 시험 안 됩니다. 그럼 말씀도 없으면 이 사람은 잘 넘어져요. 늘 넘어져요. 조그마한 것도 상처를 받고 넘어져요. 왜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안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이 양계 이것을 가지고 가야만이 웬만하게 말해도 시험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다 안 들어간 사람은 조금만 그래도 빡 시험 들어가요. 아, 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주일날 일부러 안 가, 목사 올 때까지. 이게 뭐예요, 지금? 무슨 소리요? 나 믿음 없어요.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나 믿음 없어요. 나 천국 가기 어려워요.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오른손 잘 보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들지 아니하리라. 시험들지 아니하리라. 시험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에게 내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오로 살아야 돼. 제가 무슨 얘기라도 절대 시험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뭐 시험들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얘기 나와도 시험을 주는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똑같은 물 한 잔을 달라고 해도 갖다 줄 때가 있고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물을 때가 있다. 벌써 마음 상태가 달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성령 충만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말씀을 길을 되우겠나이다. 기도하기를 되우겠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살 것이고 목사가 올 때까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이렇게 버티고 오면은 사탄마귀가 밥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족식을 마치고 성찬식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은 한없는 끝없는 사랑. 죽어도 또 죽을 것이 없나를 생각하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길 바라고 우리가 시험들지 않게는 늘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